좋았어. 자, 레플렉 콘서트 에피소드 5, 8번째 이야기. 자, 슬슬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네요. 자, 이번 편의 제목은 네 번째 에피소드 마지막 열 번째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강원의 메시아 작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라시스 복제자 프로그램을 위한 이전 중.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아르타니스와 동행을 하게 됐네요. 잘 들린다. 끝이 보인다. 합리적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 알았다고. 전진! 전진! 좋아. 끝이 보인다. 필요한 게 뭐지? 중요한 결정이야. 전진! 합리적인 요청. 공격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따라온 당상이야. 잘 들린다. 그래, 알았다고. 좋아. 좋아. 훌륭한 결정이야. 정신 바짝 차리라고. 끝이 보인다. 좋아. 뒤쪽에도 가끔씩 병력을 보내기는 있지만 아마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을 겁니다. 필요한 게 뭐지? 합리적. 좋아. 전진. 자, 서둘러. 합리적인 면 정신 바짝. 전진. 자, 여기서 한티엄 시계대입니다. 결정이야. 그래, 알았다고. 좋아. 좋아. 자, 이렇게 쉬는 동안에도 하지만 적들은 다가오기 마련이죠. 자, 그러는 동안 현재 라바사우루스와 이 바퀴 히드라들은 레벨업을 아주 꾸준히 하게 되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자,
여기서는 아르타니스가 여기서도 역시 아르타니스가 죽으면 안 돼요. 탈란다르라. 필요한 게 뭐지? 필요한 게 뭐지? 자, 그리고 약간 광전사 힐해 주기. 자,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끝이 보인다. 좋아. 합리적인 잘 들린다. 전진. 필요한 게 뭐지? 끝이 보인다. 합리적인 요청이. 정신 바짝 차리라고. 끝이 보인다. 좋아. 격식 차릴 거 없어. 승리는 따라온 당상이야. 편하게 말하라. 합쳐라. 그래, 알았다. 훌륭한 결정. 잘 들린다. 자, 우리가 일단 선두 전진을 해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둬야지. 그래야 탈란다르가 덜 위험해져요. 합리적인 요청이 필요한 게 뭐지? 편하게 말하라고. 합리적인 요청이. 승리는 따라온 당상이. 끝이 보인다. 그래, 알았다. 격식 차릴 거 없어. 훌륭한 결정이야. 전진. 훌륭한 결정이야. 자, 서둘러. 잘 들린다. 자, 여기, 자, 여기서도 또 한 번 쉬게 되죠. 새벽이 다가. 아, 이런 히드라 리스크 하나가. 편하게 말하라고. 탈란다르지. 승리는 따라온 당상이야. 정신 바짝 차리라고. 끝이 보인다. 혼종. 합체가 완료되었다. 바로 이렇게 부르게 되죠. 저 레이더가 있으면 혼종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격식 차릴 거 없어. 이제 이 녀석을 토대로 몸빵을 앞세워서 갈 수 있고요. 좋아. 전진. 압도적인 힘으로. 잘 들린다. 워워워, 라바사우루스 얘는 되게 조심해야 했는데. 승리는 따라온 당상이야. 엔타로 아둔. 엔타로 아둔. 전진. 그래, 알았다.
자, 곤란하죠?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르타니스와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섬기리라. 편하게 말하라고. 편하게 말하라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차원 관문이 현재 이 차원로가 이거 번역을 잘못했네. 차원로가 어디 복구될 때까지 우리는 여기 지켜야 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한 15분 정도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고 넘길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아르타니스가 아무리 해도 죽질 않아요. 잠깐 동안 기절 상태로 빠지기는 하나 하지만 결코 힘들게 만들만한 상황은 안 만들어요. 참 다행스럽기도. 그러니 고로 마음 편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밑에는 황금 미네랄이 있어요. 1순위로 여기 먼저 먹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다시피 이렇게 기지를 육성해서 캐는 것 같지만 절대로 저 녀석들은 자원을 안 씁니다. 고로 나중에 여기 기지 있는 자원들 전부 다 쓰게 된다면 이걸 뺏어 먹으면 돼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적군, 근데 이게 한 가지도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다면 미네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죠. 이름이 적힌 미네랄은 어떨 경우에는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참 이상하게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이더는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 레이더가 저 레이더가 있어야지 혼종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현재 부를 수 있는 혼종은 이 도중료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 도중료가 있으면 은근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안 지웠나? 안 지웠나 보네. 자, 일단 땅굴 방개층을 저기 가까이 지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이번 미션은 아주 간단해요. 정말 잘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여유가 된다면 이 간통 촉수를 지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아르타니스가 은근히 허당이에요. 잘 안 어디 유닛을 잘 안 쓰거든요. 물론 아르타니스는 이번 캠페인에서 절대로 죽지는 않지만 일단 중요한 건 유닛도 안 쓰고 또 유닛도 안 만들고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응? 뭘? 맞다. 그거 하루 이틀 뒤에 결과 나올걸 형. 몰라? 자, 이렇게 계속 이 촉수를 만들어주고 포토캐논 어디 이 광자포가 하늘을 맡긴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그게 더 이롭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땅굴 파괴충을 하나 더 지어둘게요. 자, 히드라리스크 댐을 만들고 이런 레이더가 부셔졌다. 이거 참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레이더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단지 적이 없으면 혼종을 못 쓸 뿐이지 레이더 때문에 레이더가 없어져가지고 클리어가 안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살짝 짜증이 날 뿐이죠. 자,
그래도 저긴 지속적으로 일단은 저렇게 막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결국 또 오게 돼 있거든요. 고넬리우스, 저 번역은 이거 참. 참고로 저 번역은 제가 높임말로 쓰고 싶기는 한데 안 되더군요. 아니 아니. 자, 여기 강물이 이제 슬슬 말라가기 시작하네요. 하나 걱정은 네버. 어차피 많이 소모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보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지켜가면 됩니다. 이번 미션도 역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는 뭐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다지 병력이 안온걸 보면 아 그래요. 이건 조심합시다. 우리가 제일 싫어할 녀석은 바로 저 녀석이에요. 참고로 정화자 거시니 굉장히 넓어대. 정화자 거시니 가장 짜증나게 하는 점이 있다면 보이다시피 사정거리가 너무 넓어서 애써 만들어둔 지하군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이. 자, 이제 이들의 자원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때마침 아마 그 장면을 보게 될것 같은데. 자, 이런 상태가 되었죠? 이렇게 무력화 상태가 될 뿐이지, 전혀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무력화 상태가 되면 오히려 체력이 올라간대. 승리는 따라온 당사이야. 오히려 희한하게도 정신력이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상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차라리 이걸 부수자. 내가 동맹군 건물을 부셔도 정작 아르타니스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놈의 아르타니스는 우릴 절대적으로 안 도와줍니다. 골치 아프게 시리. 승리는 따라온 당사이야.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하게 기지를 만들어놔도 이 녀석은 절대 나를 안 도와줘요. 도대체 왜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변하지 않는 사실, 아르타니스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이 미션에선 절대적으로 아르타니스는 죽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한번 여기서 저장을 해볼게요. 해둘게요. 왠지 보험은 필요한 거니까. 아, 참. 그리고 또 여기서 이거 어디 하늘둥지도 일단 둥지탑도 일단 지어두죠. 그렇게 특별히 있을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뭐 없다고 어디 미리 대비해두면 나쁜 건 아니니까. 자, 저런 공습은 한번더 있어요. 그러니 지어둡시다. 저기 있는 정화자 거신 때문에 우리 기지가 말이 아니네요.
물론 이렇게 소소하게 오는 녀석들이야는 솔직히 잘 맞겠지만. 어머나, 포탑 아니 병력은 안, 별로 안 뽑았으니 다행인데. 차는 남아도니 이거 참. 어때요? 쉽죠? 이제 몇 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잘만 버텨간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미션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다. 왜 렉이 걸리지? 렉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자, 어찌 됐든 자, 어렵진 않죠. 포탑만 잘 깔아둔다면요. 저기 제 아무리 많은 숫자로 온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잘만 막아지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라. 자, 거의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굉장히 소름 돋을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니, 저건 지웠는데. 아니, 대사 다뤘지. 안 돼. 노. 자, 이렇게 의문으로 어디론가 사라진 이들의 행방은 어디로 갔을까요?